자, 그래서 화법과 일치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화법 전환이 잘못된 것은 간접화법을 직접화법 또는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잘못된 걸 골라라. He always said to us. 그가 항상 우리한테 얘기했죠. Study hard. 뭐 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직접화법이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화법 전환은 뭐뭐 A에게 뭐뭐 하라고 뭐하다 말하다 표현으로 간접화법 바꾸겠죠. 그럼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는 표현을 할때 쓰는 건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그래서 he always told 뭐 said to가 과거니까 told us to study hard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다. Where do you want to go? 그가 나한테 말했다. 너 어디 가고 싶니? 이번에는 명령, 아까는 명령문이었고 지금은 무슨 문? 의문문이죠. 의문문. 그러면 의문문이 화법 전환될 때는 무슨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무슨 의문문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접 의문문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있던 이 녀석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여기에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여기에는 얘랑 같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나한테 너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었으면 그가 나한테 자 여기에 말했다라는 표현은 물어봤다로 바뀌었죠. 내가 어디 가고 싶었는지 Where I want to go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is mother said to him 그의 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I'll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자 이번에는 무슨 문장이냐?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합니까? 평소문이죠. 평소문. 직접화법의 평소문입니다. 그래서 His mother told him that 자, 엄마가 그에게 말했는데 내가 너한테 진실을 말하겠다. 그러면 엄마가 그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에 will은 will의 과거형인 would고 그다음에 I가 엄마가 말한 거니까 she로 바뀌었겠죠. His mother를 안만 잃어봤자 she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you는 him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여기에 will이 would로 바뀌는 거, I가 she가 되고, you는 him으로 되는 것도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제의 일치랑도 문법적으로 여기에 과거니까 will의 과거형, 시제 일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I가 she가 되고, you가 him이 되는 것들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Mr. Kim said to John, "Don't make noise." 그래서 뭐김 선생님이 존에게 말했다, "Don't make noise."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번에 다시 무슨 문?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said to가 과거니까 여기에 told.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 하뭐 이거 명령문일 때 아까 tell A to do라는 이런 구두를 쓰면 된다 했는데 여기에 하지 말라 했으니까 to do에다가 뭘 넣은 거? to do에다가 not을 넣은 형태를 쓰면 되겠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Mr. Kim told John not to make noi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가 틀렸네요. 오케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told John not to make noise. 그 다음에 I said to him 내가 그에게 말했다 You have to drive a car 그 네가 운전해야만 돼 라고 내가 그 남자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더 평소문이죠. 평소문 3번도 평소문이었습니다. 시제일치 같은 거그 다음에 you는 내가 그 남자한테 네가 운전해야 돼 했으니까 you는 이렇게 he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said to가 과거였으니까 have to는 head to로 바뀌면 되겠죠. I told him that he had to drive a car.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대표 유형 첫 번째는 화법 변환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냐면 각각 직접 화법일 때 명령문이었는지 의문문이었는지 평소문이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구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예,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번에는 A number of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A number of students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까? many였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란 뜻이죠. 그럼 day랑 어울리는 study의 형태는 당연히 이 형태죠.
unnumberable students. 그들이 abroad의 뜻은 해외에서란 뜻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합니다. They study abroad의 형태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lf of the apple. 사과 몇 개예요, 지금? 지금 사과 몇 개입니까? 여기에 apples가 아닌 걸로 봐서 당연히 사과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그 사과가 한 개인데 그 사과의 절반이 참 희한하네요. 그 사과의 절반은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is이랑 어울리는 건 is다. 그거 내 거야. 그래서 half of, sum of, 단수명사 이런 거 했었죠. 분수 of, 뭐 단수명사, 뭐 three-fourths of the apple.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랑 어울린다. 사과 한 개가 있는데 한 개의 절반. 그게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거를 이번엔 뭔가 어딘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said that he had not liked it before. 오케이, 그래서 그가 쭉 이렇게 봤는데요. 이거 문법의 주소가 어딥니까? 문법 주소는 이런 문법의 주소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아, 이 문법은 어떤 문법마다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성취해야 할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인지,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인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관계사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는 시제 일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시험 내는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시험 내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틀리게 만들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겠다? 이렇게 했겠죠, 이런 식으로. had 대신에 had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가 말했던 게 무슨 시제예요? 과거에 말했죠.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었냐? 주절의 시제라 했죠.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무슨 시제 또는 무슨 시제? 과거 또는 대과거면 되겠죠. 지금은 뭡니까? had 플러스 pp니까 대과거 시제니까 상관없죠. 그가 말했다. 그가 뭐 했다?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전에 나 그거 전에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이건 시제일치기도 하고 또 뭐로 어떤 문법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까? 얘는 어떤 문법으로 넘어갑니까? 이거 화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가 말했는데 그가 그걸 전에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무슨 화법입니까? 간접화법이죠. 그럼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다? He said I didn't like it. 그 다음에 I didn't like it. 한 다음에 before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before는 없는 게 좋을 것 같네요. I didn't like it. 그가 말했다.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었어. 여기에 직접 화법에 말하던 순간에 무슨 시제를 써버렸기 때문에 말하던 순간에 과거를 썼으니까 이게 간접 화법으로 바뀌면서 head 플러스 pp 이렇게 바뀌겠고 뭐 전에란 뜻으로 before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법이든 뭐 이게 화법에 대한 얘기든 시제 일치에 대한 얘기든 어쨌든 틀린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바로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맞아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제일치라는 것도 우리가 또 모두 배웠습니까? 시제일치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예외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시제일치에 예외는 언제 해야 되는지, 뭐, 물이 백도시에 끓는다,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뭐, 이런 얘기 했다, 아니면 뭐, 한국전쟁이 1950년에 시작됐다, 뭐, 이런, 뭐, 히스토리컬 팩트니, 뭐, 역사적 사실이니, 과학적 사실이니, 뭐, 이런 얘기 뭐, 할 때면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 cat on the sofa.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거는 뭐할때 배웠냐? 이거는 도치할 때 배웠죠. 이 문법의 제목이 도치. there 플러스 be 동사도 뭐의 일종이다? 도치 구문의 일종인데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왔기 때문에 단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가 소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없죠. 계속해서 맞는 문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can you tell me where he lives?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where he lives? 이 문법의 제목은 뭡니까? 이 문법의 제목은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는 어디에 사는지? 이 문법의 제목은 뭡니까? 이 문법의 제목은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자, 너는 나한테 그가 어디에 사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거 하고 뭐하고 똑같다?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Where does he live? 라고 묻는 거나 그 남자 어디 살아? Where does he live? 라고 묻는 거나 Can you tell me where he lives? 라고 묻는 거나 똑같다. 근데 어느 게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Can you tell me where he lives? 라고 묻는 것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라면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Where does he live? 가 Where does he live? 하고 Can you tell me? 가 합쳐지다 보니까 does 가 이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없죠. 여기에 시제도 현재고 그 다음에 현재 어디에 사는지 물어야 되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 잘 써놨습니다. 오케이. 각각 이제 여러분들 중3이고 고1이기 때문에 문법에 제목이 있습니다. 문법에 제목이 뭔지. 아 이거 간접 의문문이네. 간접 의문문 제대로 표현되어 있네.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틀리게 했다면 이걸 이 부분을 어떻게 해놨다? Where does he live? 라고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Mr. Park said that she needed to go to the store. 오케이. 문법의 제목은 1번하고 똑같죠? 다시 한 번 더 뭐? 시제의 일치죠. 시제의 일치. 오케이. 그래서 미스터 박이 뭐 했다? 말했다. 이게 남자도 남자. 어떤 남자.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죠. 어떤 남자가 말했는데 그녀. 어떤 제3의 또 다른 여자입니다. 그녀가 뭐 했다? 필요로 했다. 어디로 갈 필요가 있다? 가게에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미스터 박이라는 어떤 남자가 그 여자가 그 가게로 가야만 한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시제일치 차원에서 살펴보면 얘랑 얘랑 맞단 말이죠. 틀린 데가 없단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어딘가 한 군데 틀린 데 없다. 그리고 얘는 또 어떤 문법으로 넘어간다? 얘 화법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무슨 화법? 간접화법이죠. 어떤 남자인 뭐 박시성을 같은 어떤 남자가 그녀가 그 가게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표현이나 미스터 파크 said 쉼표상 따옴표 she needs to go to the store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그녀가 이때는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니까 쌍따옴표 안에 현재 시제니까 화법 바꿀 때는 얘랑 똑같은 시제인 과거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화법 할 때도 배웠고 시제 일치 할 때도 배웠습니다. 여기에 왜 뭐 she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갈 필요가 있다고 뭐 얘기했다라니까 그대로 뭐 여기 I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MS였다. 미스 박이었다. 그럴 때는 I need to go to the stor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 미스터 박이니까. 또 다른 여자가 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I learned that the sun rose in the east. 내가 무슨 시제? 이거 보니까 또 가만보세요. 1번하고 4번하고 5번 한번 볼까요? He said that. Mr. Park said that. I learned that. 뭔가 똑같이 생겼죠. 이거 전부 다 뭐한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죠. 겉. 뒤에 완벽한 문장 와서 삼형식이라고 배웠던 거. 그래서 목적어 절이죠. 자 그럼 뭔 얘기냐? 자 내가 배웠죠. 그러면 아 이것도 제목이 뭐다? 문법의 제목은 다시 한 번 더 또 시제일치죠. 시제일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rose는 뭐로부터 왔습니까? Rose는 rise, rose, 그 다음 뭐예요? reason이죠. rise, rose, reason. 3단변신 이렇게 하는 녀석이죠.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선생님 아까 여기 과거면 여기에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아니면 대과거가 되면 된다면서요. 여기 과거니까 여기 과거 왔어. 여기 두 번째 종속절은 과거야. 그러면 이거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자 이거 해석해보면 내가 뭘 배웠냐 하면은 태양이 어디에서 뜬다고 배웠어요? 동쪽에서 뜬다고 배웠죠?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 이 문법의 제목은 뭐다? 뭐가 아니라 시제일치의 시제일치가 아니고 뭐다? 시제일치의 예외를 묻고 있는 거죠. 시제일치의 예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건
scientific fact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rises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제목 포커스 해놓고 옆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포커스 뭐뭐 포커스 뭐뭐 뭐 명령문의 화법 변환 뭐 이런 식으로 포커스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포커스마다 제목이 있었고 그것이 아 문제로 어떻게 출제된다라는 것을 다 주소 찾기를 합니다. 주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얘가 어디 출신 문제다. 아 CJ치에 대한 얘기구나. 아, CJ치의 예외구나. 화법 전환인데 화법 중에서 명령문인데 하지 말라 명령문이구나. 부정 명령문의 화법 전환인지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의 화법 전환인지 공손하게 묻는 간접 의문문에 대한 건지 각각 제목이 다 있습니다. 제목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yesterday each of the students more before the test. 그래서 뭐 언제 어제 each of the students 무슨 뜻입니까? 그 학생들 각각이 말이죠. 학생들 각각이 뭐 했다? 인터뷰 했답니까? 인터뷰 당했다겠습니까? 여기 비동사, 비동사를 어떻게 넣으라고 하고 있죠, 지금. 비동사를 어떻게 넣으라고 하고 있고 인터뷰드니까 이거는 인터뷰 한 게 아니고 인터뷰 받았다는 얘기겠죠. 어제 각각의 학생이 뭐 했다? 뭔가 이제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인터뷰를 받았다. Before the test. 뭐 하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어제 학생들 각자가 뭐부터 했다? 소수령 평가부터 했단 얘기겠죠. 뭐 인터뷰를 받았다는 얘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은 인터뷰 당할 만한 게 소수령 평가겠죠. 어제 시험 치기 전에 각각의 학생들이 인터뷰 받았다. 자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뭡니까? 이 문법의 제목은 수의 일치죠. 수의 일치. 수의 일치는 크게 뭐 해야 되는 경우하고 뭐 해야 되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경우하고 복수 취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할 때 배웠습니까? 이 표현은 각각의 학생들이라고 해석할지라도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였죠. 단수 취급. 여기에 선생님 student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each나 every 뒤에 복수명사 오면 뭐처럼 취급한다? he나 또는 she처럼 취급한다 했죠. 그러니까 he나 she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is하고 was 중에 하나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냐? 당연히 was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 뭐가 있습니까? yesterday가 있죠. 그래서 was가 답이겠죠. 어제 학생들 각자가 시험 전에 면접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뭐 여기서는 학생들이 했는 거니까 뭐 수행평가 말하기 테스트를 쳤다 이런 얘기겠죠. 내용상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틀은 이라고 하고 있죠. 이틀은 어떤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다.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미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냐? 투부정상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 of 목적격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for 목적격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for를 써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는 뒤에 뭐가 나올 예정인데 의미상의 주어는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여기에 뒤에 to 부정사 나왔죠? to 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밝혀줄 때 쓰는 게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이랍니다. 그러니까 해석상 내가 라고 해석됩니다. 이틀은 짧은 시간이다. 누가 뭐 하기에? 내가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마치기에는 이틀 가지고 나 그 일 못 끝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또 문법의 제목은 뭡니까? 또 수의 일치고 수의 일치는 뭐 하는 경우하고 단수와 복수로 나뉘는데 이거는 is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틀은 짧은 시간이다. 어떤 기간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고 배웠었죠. 어디에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냐 하면 법 일치 어디 갔어 야, 이건 문제구나. 어디 갔어? 응?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 거리, 금액 뭐 30달러는 뭐그 식사값으로 너무 비싸다. 40달러즈 이런 것도 어떤 선생님 달러즈 30이라는 달러즈 만만 길어봤자 데이 아닙니까? 데이 아니라니까요. 이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파트를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냈죠. 이틀은 짧은 시간이다. 누가 뭐 하기에? For me가 to finish the work 하기에 내가 그 일을 끝마치기에는 너무 짧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 그다음 공통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I wonder, 일단 I wonder의 뜻은 내가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난 궁금해 해놓고 뭐 해놓고 쭉 했어요. 그럼 Can you tell me, 이거 파트에서 봤는데 이거 Can you tell me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뭡니까? 문법 제목은 바로 뭐? 문법 제목은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완성돼서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궁금하다 해놓고 뭐가 궁금하다겠습니까? 그 음악이 여기 뒤에 뭐 넣을 수 있게요? 이거 or 난 넣을 수 있는 해석이네요. 나는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 뮤직이 굿인지 아닌지 궁금한. 나그 음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 음악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 다음에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해놓고 뭘 말해줄 수 있겠니요? 그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to play football,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 문법의 제목은 바로 뭐? 오케이. 이 문법의 제목은 뭐? 간접 의문문 중에서도 뭐가 없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 뭐가 됐을 때, 간접 의문문이 될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할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파트에서는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화법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화법 전환에서 어디 나왔냐? 뭐가 없는 의문문? 뭐가 없는 직접 화법? 의문사가 없는 직접 화법의 간접 화법이라고 할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법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아예 수고요. 시제, 실체 예외, 그다음에 평서문 말고 의문문의 화법 전환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화법 할때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란 뜻의 단어를 넣겠다라고 얘기했던 그거죠. 그래서 답은 whether죠. 그다음에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다면 또는 뭐? if를 넣을 수 있겠죠. I wonder. 그래서 자, I wonder the music if the music is whether the music is good의 뜻은 나는 그 음악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궁금하다고요. 이거 직접 물어보면 뭐가 된다? 첫 번째 것은 is the music good 이었겠죠. 그 음악 괜찮아? 그러니까 is the music good 하고 뭐하고 합치다 보니까 I wonder 하고 합치다 보니까 여기에 의문사가 없죠. 그 음악 좋아? 라고 직접 물으면 is it good? is the music good? 했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둘이 합쳐질 때는 인지 아닌지란 뜻의 if나 whether가 들어간다. 마찬가지죠. Does he like to play football? 이라고 직접 물어보면 그렇겠죠. 그는 또 축구하는 거 좋아해? Does he like? 했었겠죠. 직접 물어볼 때는 does he like to play football 했을 겁니다. 근데 does he like to play football 하고 뭐하고 합치다 보니까 can you tell me랑 합치다 보니까 does he like는 직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 만들어야 되는데 의문사가 없으니까 여기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나 whether를 써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자,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으면 그는 여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는 그녀에게 뭐 했다 말했다 해놓고 이제 쌍따옴표 하고 뭐라고 하면 돼요? 너는 뭐 하는 중이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하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뭐 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법의 4번 문제 문법의 제목은 이게 직접 화법인데 직접 화법 속에 직접 전달되는 게 무슨 문입니까? 직접 화법인
인데 종류가 뭡니까? 의문문이죠, 의문문. 평소문도 아니고 명령문도 아니고 의문문이에요. 직접 화법의 의문문을 뭐로 바꿨을 때, 간접 화법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걸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이 문법의 제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이 어떻게 되느냐 했던 거 배웠던 이거 가지고 문제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해보면,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he가 뭐 했다? said to her 쉼표 쌍따옴표 what are you doing?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He said to her, "What are you doing?"을 이제 화법 전환하며 물어봤다니까 said to가 he asked로 바뀌는 거죠. He asked her.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요소 이 자리로 돌아가는 형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속에 무슨 시제였으니까, 이속에 현재 시제였으니까, 얘랑 간접화법 바뀔 때는 무슨 시제 만나게 되니까 과거 시제 만나게 되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you는 그녀로 바뀌겠죠. 그녀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그래서 he asked her what she was doing. 그래서 he asked her what she was doing 하고, 그 다음에 물음표 할지 마침표 할지는 요 부분이 주절이니까 마침표로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he asked her what she was doing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He asked her what she was doing 하고 He said to her what are you doing 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가 was가 되는 건 우리가 어떤 문법에서 이미 살펴봤던 거다. 시제의 일치에서 여기에 과거 진행형이니까 직접 물어볼 때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너뭐 지금 뭐 하고 있어가 너 그녀가 그때 과거 시제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럼 또 문법 제목이 뭔지 봅시다. Who knows the secret? 했더니 maybe both Julian and his brothers 어쩌고저쩌고. 자, 문법의 제목은 다시 한번 더 수의일치죠. 수의일치고 뭐 취급하는 경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제목은 이 문법의 제목은 바로 복수 취급하는 경우죠. 뭐 보고 얘기합니까? Both A and B죠. Both A and B. 그래서 누가 비밀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도 줄리안과 줄리안의 남자 형제들이 그걸 알고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저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답은 No겠죠. 됐습니까? Maybe both Julian and his brothers. 얘 데이니까 아마도 they know it. 그걸 알고 있을 거야. 됐습니까? 수의 위치에서 복수 취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너는 현재 시제가 뭐냐? They know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딴 건 뭡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What did the doctor say to Peter? 그래서 What Did the doctor say to Peter? 그래서 의사가 피터한테 뭐라고 말했냐? 라는 거죠. 의사가 피터한테 뭐라고 얘기했니? 의사가 말했던 건 당연히 과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가 뭐 했다? 충고했답니다. 자, 의사가 충고할 때 보통 무슨 문으로 충고합니까? 무슨 문으로 충고합니까? 명령문으로 충고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제목은 우리가 화법에서 뭡니까? 화법에서 무슨 직접 화법 중에서 직접 화법이, 그러니까 뭐 직접 화법 쌍따옴표가 무슨 문이었을 때 명령문일 때 명령문의 화법 전환에 대한 거죠. 명령문의 화법 전환. 어디서 배웠던 걸 가지고 문제 냈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의사가 뭐뭐 해라 뭐뭐뭐뭐뭐뭐 예를 들어서 뭐뭐 담배 피우지 마세요.
라든지 아니면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명령했겠죠. 그래가지고 화법 전화할 때 그래서 tell A to do, order A to do, ask A to do 이런 형태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문제로 출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 advised, 그래서 이 구조는 advise A to do 겠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뭐 했다? 충고했다. 그럼 advised 여기에 일단 형태는 아니겠죠. him 이런 건 아니고 him.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얘들 제외죠. 그 다음에 to do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he advised him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충고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 부분을 he advised him to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거를 지금은 무슨 화법인데 지금은 간접 화법인데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여기에 he는 더 닥터 대신 왔겠죠. 의사가 남자 의사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he said to him 쉼표상 따옴표 뭐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얘기했겠죠. he said to him exercise regularly 지금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명령문이죠. 해라 명령문이죠. 하지 말라 명령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said to him exercise regularly가 advise A to do라는 구조로 화법 전환되면 되겠다. 그래서 화법 중에 직접 화법이 뭐일 때 명령문일 때 간접 화법 바꾸면 advise A to do, tell A to do, order A to do라는 구조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문제로 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냥 다음 두 문장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세 번째로 이건 뭐 대놓고 뭐 주소가 나와 있으면 이건 간접 의문문이 그냥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더하기 Who is the gentleman? 누가 그 신사분이니? 이거 두 개 합치란 말이죠. 너는 생각하니? 하고 Who is the gentleman? 누가 그 젠틀맨이니? 뭐 어떤 그 남자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지금 뭐를 뭐랑 뭐랑 합치겠다는 얘기냐 Do you think 하고 Who is he를 합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기 전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된다? Do you think who he is니까 he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더 젠틀맨 대신 왔으니까 더 젠틀맨. 그래서 Do you think who the gentleman is? 하고 Do you think 때문에 물음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뭡니까? Do you know가 아니고 think나 주절의 동사가 think나 뭐 고의를 안 될 겁니까? 아직도 안 외우고 있습니까? TBGSI라 했죠. TBGSI 주절의 동사가 think나 believe나 guess나 또 뭐? suppose나 또 뭐? 와우 여러분들 뭐 고의를 안 될 사람입니까? imagine TBGSI 라 했습니다. 주절의 동사가 think나 believe나 guess나 suppose나 imagine 전부 다 추측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 일 때는 뭐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의문사가 문장의 가장 앞으로 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의 순서는 여기에 who가 있으면 안 되고 who do you think the gentleman is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who do you think the gentleman is? 어디에서 배웠느냐 하면은 쭉 지나가서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의문사에 있는 동사가 뭐인 경우에는 tip에서 다뤘습니다. TBGSI라고 했죠. 생각 추측성 동사일 때 의문사가 제일 앞에 가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만나본 적 있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라는 대화 파트에 나온 거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충고 요청하게 할 때 네가 어순통째로 익혀놔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들었던 것은 의문사가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의문사가 뭐를 이루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덩어리를 이루고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How old do you think I am? How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How old 이렇게 덩어리가 앞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올 건 뭐 하나 둘 셋 you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띵크일 때 후가 일로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대답을 하냐면 띵크가 답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만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온건후 때문에 유가 세 번째로 오게 된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 이거 많이 출제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고요. 이걸 응용해서 문제로 내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각각 밑줄친 부분이 제목이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number of 나왔는데요. 넘버가 틀린 이유는 없는데 number of는 안만 길어봤자 many죠. 그럼 many book입니까? many books입니까? many books죠. 그럼 many students겠어요? 아니겠죠. many students 해야 되겠죠. 2번이 틀렸죠. a number of가 many인데 many student가 웬 말이냐?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a number of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they are 하는 거 아무 이상 없고요. 그러니까 R는 틀릴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외우라고 한 수고가 있는데요. be present at이 뭔 뜻이라 했어? be present at. be present at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쵸? be present at 같은 말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반대말이 뭐냐? 이것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일단 be present at의 뜻은 같은 말은 뭐? attend였죠? attend에 조심해야 될건 뭐였습니까? 자, 일단 be present at은 어디어디에 참석하답니다. 그러니까 attend가 어디어디에 참석하다라는 얘기고요. attend 하면 내가 같이 얘기했는 게 얘가 go 같다고 해요? visit 같다 그래요? 얘를 보고 go 같은 녀석이라 그래요? visit 같은 녀석이라 그래요? 자, 그 회의에 여기 더 미팅 나오네. 그래서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 해야 된다 했습니다.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은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죠. 그래서 얘는 뭐 취급해야 된다? 타동사 취급해야 된다. 뒤에 명사가 그냥 오면 되지. attend at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be present at의 반대 표현은 뭐였습니까? be present at에서 반대 표현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be absent from이라 했어. be absent from의 뜻은 결석하다라 했죠. 어디 어디를 빼먹다, 무엇 무엇을 참석하지 않다. 그래서 be absent from의 같은 말은 뭐였어요? miss였죠, miss. 빼먹다, skip. miss나 skip 같은 것들. 참석하지 않다, 빼먹다. miss, skip, be absent from 같은 말이고요. be present and attend. 그래서 그와 함께 present가 선물이란 뜻 말고 지금은 be 동사 뒤에 있으니까 품사가 형용사고 어떤 참석한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까지 뭐 이렇게 설명이 깁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회의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a number of students are present at the meeting. 오케이, some of them 뜻은 그들 중 몇몇이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they고 그 다음에 they 뒤에 are 오는 거 이상이 있습니까? 아무 이상 없죠. they are my friends. 그들 중 몇몇은 참석한 the meeting에 present at한 students 중 몇몇은 내 친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8번 각각 주소는 a number of는 뭐다라는 거 알고 있니? many라는 거 알고 있니? many 뒤에 그럼 2번은 뭐? many 뒤에 무슨 명사 오는 거? 복수명사. 중1 문법이죠. many 뒤에 복수명사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a number of는 뭐랑 비교했었다? the number of의 표현은 뭐고? the number of the books의 뜻은 뭐고? 그 책의 개수죠. 그 책의 개수. 안만 길어봤자 얘는 뭐 취급해야 된다? it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뒤에 be 동사를 넣으라면 is가 와야 된다. 여기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they 취급하고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it 취급해야 된다라는 걸로 다뤄본 적이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대놓고 제목이 있습니다.
화법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 boy said I know acid rain harms wildlife.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가 뭐 한다? 안다 그런 거죠. 뭐를 알아요? acid rain이 뭡니까? 산성비죠, 산성비. 그래서 산성비가 함을 끼친대요. 누구한테? wildlife한테. 됐습니까? 산성비가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쳐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목을 붙여주면 얘는 두 가지 문법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지금 무슨 화법인데? 직접 화법인데 지금 밑에 문장을 바꿨으니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꾼단 말이죠. 근데 직접 화법일 때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무슨 무슨 문이에요? 직접 화법 평서문이죠, 평서문. 명령문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물은 것도 아니고 평서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서문을 뭐할줄 아니? 간접 화법으로 바꿀 줄 아니. 오케이. 평소야 주소는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소는 됐습니까? 평서문의 화법 전환. 전부 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문. He said I am tired. 평서문이잖아요. 평서문인데 she said that she was tired. 뭐 I가 왜 she로 바뀌냐, was는 왜 뭐, am은 왜 was로 바뀌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그 파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산성비가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친다는 건 뭐예요? 얘가 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팩트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문법 플러스 뭡니까? 시제일치의 예외를 한꺼번에 물어본 거죠. 자, 이 문법만 적용된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제가 뭐기 때문에 과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 he knew as rain harms wildlif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는 내가 말하던 순간 안다고 했으니까 얘 과거 시제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ms, acid rain harms wildlife.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 오게 과거가 됐으니까 이거 과거고 그러면 얘 harms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함드가 돼야 되는 거죠. 뭐를 모르고 있다면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문법을 모르는 애들은 몇 번을 답으로 고른다? D를 답으로 고르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여기에 이거 화법이네. 이것만 보입니다. 이것만. 화법이네. 여기 과거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현재고 현재 이것도 현재고 이것도 현재니까 이게 이렇게 화법 바뀔 땐 간접이 이게 간뭐 간접 화법 바뀌었으니까 여기 과거니까 이것도 따라서 과거가 되고 여기 왜 함즈야? 함드 돼야지. 이것도 과거 돼야 되겠지. 넌 뭐를 모르는 거야? 시제일치의 예외를 모르는 거죠. 얘가 얘기한 게 사실 얘기했잖아. 환성비가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친다는 건 뭐예요? 팩트죠. 그러니까 얘는 함드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시제일치 이 부분은 시제일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가 말하던 순간 알고 있었다 얘기했으면 이게 간접화법으로 바뀌면 그가 과거에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건데 그가 알고 있던 게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 D 문법 제목은 뭐? 시제일치의 예외가 적용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됐습니까? 자, 시제일치의 예외 뭐 어떤 거였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시제일치의 예외 이 화법이니까 시제일치의 예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뭐 나는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걸 배웠다. 뭐 사실을 배웠죠, 과학적 사실. 그 다음에 그가 매일 아침마다 산책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죠. 습관 이런 것들. 과학적 사실은 시제와 관계없이 또 과거 시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제일치의 예외였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를 보고 대비가 되어야 되겠어. 아, 내 뒤통수 여기서 맞았구나. 수학 공식처럼 과거니까 이거 과거 다 하면 되는데 이거 그래서 그러면 틀린단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놓고 화법 변환하랍니다. 그럼 제시카 said to me, don't worry about it.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소를 찾아주면 무슨 화법이다? 지금 써 있는 거 직접 화법이죠? 직접 화법인데 쌍따옴표 안에 무슨 문이에요?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 그래서 이번 주소는 뭐? 직접 화법을 무슨 화법으로 바꿀 건데? 간접 화법으로 바꿀 건데 무슨 문? 명령문의 화법 변화죠. 뭐 이제 주소는 더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 제목은 다 봤던 거니까 이겁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he said to me do your homework. 그가 나한테 말했다. 숙제해라. 그래서 tell A to do나 order A to do.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또는 뭐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날 괴롭히지 마. Don't bother me 했으니까 이때 not to do.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로 내면 어떤 문제가 튀어나오냐? 이런 문제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절대 답이 안 되는 건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답이 될수 있는데요. Told me. 일단 이런 게왜 나옵니까? 뭐 이거겠네요. 제시카 told me not to worry about it. 됐습니까? 그래서 tell A to do 하면 되는데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tell A not to do 만들어 놓은 거 고르란 말이죠. 됐습니까? 제시카가 나한테 말했다. Not to worry about it. 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tell A not to do 하면 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said to me who broke the window.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 화법 전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 화법인데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의 종류가 무슨 문입니까? 이번에는 의문문이죠. 의문문. 그럼 의문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하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뻔하게 의문사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접 화법 뭐냐?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창문 깼어? 됐습니까? 자, 말하던 순간 무슨 시제야? 말하던 순간 과거 시제니까 얘가 화법 전환될 때는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어? 대과거 또는 뭐? 과거? 완료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헤드 플러스 PP겠죠. 헤드 플러스 PP. 됐습니까? 그리고 이 직접 의문문의 특징은 뭐가 뭐인 직접 의문문이야?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문이죠.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했던 그 설명을 가지고 이 문제로 나왔고요.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만약에 뭐 think나 believe나 guess나 이런 게 있으면 who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살펴봐도 think나 believe나 guess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who는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볼까요?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Who the window broke? 뭔 소리야? 창문이 누구를 깼는지 물어봤다 이건가요? 그다음에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to have broken 이 to do가 나왔네 to do가 이건 명령문일 때 to do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told me who broke the window 맞는 거 같은데 틀렸죠? 지금 물어보던 시제에 과거면 뭐가 와야 된다 했다? had 플러스 pp가 와야 된다 했죠? She asked me who had broke the window.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가 창문을 깼는지. 그래서 who가 그대로 얘기해 뭐나 말했다는 나한테 뭐 의문문을 물어봤으니까 물어봤다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뭡니까? 이런 이 문법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직접 화법 의문문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건 뭐의 일치 시제 일치라는. 시제일치라는 문법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어볼 때 과거였으면 간접적인 화법으로 바뀔 때는 뭐가 된다? 한 단계 더 과거인 대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 걸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자, 조금 있다가 제가 문제풀이 하고 나면 뭐 하는지 알죠? 얘는 왜? 라는 타임이 있죠. 얘는 왜? 얘는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쭉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니까 왜 틀렸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각각 모든 문제는 틀리면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게 공부지. 이거 그냥 계속해서 시험 치고 문제풀이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왜 타임을 왜 가지냐? 여러분들을 객관화해서 쳐다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한다 했습니다. 얘도 왜 틀렸는지 문제풀이를 하면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물어보라 해도 절대로 중3들은 안 물어보지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래야지 왜 틀렸는지 나는 이거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냥 물어보세요. 그게 공부지 딴게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늘.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뭐 이런 게막 보이네. 그렇죠? 그러면 주소는 뭐? 주소는 수의 일치이고 갈림길은 뭐할 거냐, 뭐할 거냐, 단수냐, 복수냐 이거 가지고 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of 무슨 명사예요? 지금 have of 단수 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it 취급해야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돈의 절반이란 얘기죠. 그럼 is랑 어울리는 건뭐 is냐, are냐, is냐, were냐 했으니까 얘 아니면 얘가 답이겠죠. 이런 것도 절대 답이 될 리가 없죠. were는 are의 과거형인데 어떻게 답이 되겠냐.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is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답은 그 돈의 절반은 그녀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It is hers. 그거 그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sum of 복수명사죠.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썸 뒤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썸 뒤에는 뭐랑 뭐가 올수 있다. 썸 북스랑 썸 머니. 그래서 썸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다. 지금 복수 명사 왔죠? 그러니까 얘를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그 남자아이들 중 몇몇은 걔들은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라이크의 형태는 라이크겠냐, 라이스겠냐 이럴 리가 없죠. 데이 라이크 더 무비죠. 걔들이 그 영화 좋아한다. 그래서 수에 위치해서 half of, sum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고 sum of, half of 복수 명사는 복수 취급하는 거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화법입니다. 됐습니까?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지금 분석해야 되겠죠. 문제는 지금 쌍따옴표에 있는 건 직접 화법인데 문장의 종류는 묻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니죠. 평소문이죠. 그리고 이거 플러스 뭐? 시제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과거에 어떤 순간 나한테 말했어. 근데 말하던 순간 직접 화법에서 뭐니까? 직접 화법에서 과거니까 이거는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다?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대과거. 됐습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 그가 나한테 말했다. 나는 여기서 토니를 만났었어. 됐습니까? I met Tony here. 그러면 여기에 나 같으면 이것도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가 나한테 내가 토니를 여기서 만났다 했으니까 그가 토니를 여기에서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까? 여기에서가 거기에서 뭐 했었다? 토니를 head 플러스 PP 시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had met there가 돼야 되겠죠. He said to me, I had met Tony there. 됐습니까? He had time. He had met Tony there. 그가 거기에서 토니를 만났었다고 말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오케이. 지금 이거죠. 지금 위에 있는 거. He said to me, I met Tony here. 그가 나한테 말했다. 내가 과거에 토니를 여기서 만났었어. 라는 말하고 뭐하고 똑같냐?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가 거기에서 토니를 뭐 했었다고? 만났었다고. 무슨 시제?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이거를 할줄 아냐라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만들 줄 아냐. 그러니까 여기에 he told me. 왜 갑자기 뭐 said to는 told로 왜 바꾸냐? 지금 A에게 B를 말한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몇 형식? 사형식 말하다는 tell이라 했죠.
say 가지고 사형식을 못 만든다 했습니다. say는 삼형식 정도 어떤 뭐라라는 것을 말했다 이런 거 하나 할 때 쓴다 했습니다. a에게 b를 말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told라는 동사가 쓰이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든 that 맞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met이 그래서 had met이 돼야 된다는 거. he told me that he had met Tony there. here가 there로 되는 거 알고 있냐 라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놓고 화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를 뭐로 바꾸라고 하고 있냐면 거꾸로 지금까지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건데 이번엔 거꾸로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제대로 바꾼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ate told me that she was taking a walk. 자 요렇게 생긴 걸로 봐서 직접 화법일 때 평서문이야 명령문이야 의문문이야 또 그래서 어이구야 미안 넌 좀 비켜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문제의 주소를 직접 화법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에서 무슨 문일 때 명령문이에요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평서문인 거죠 평서문 뭐뭐 인지 아닌지란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뭐 뭐 의문사 who, whom, what, which, 뭐 how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tell A to do 뭐 tell A not to do 이렇게 명령문인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직접 화법 평서문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케이트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녀가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화법할 때 일단은 화법 플러스 뭐를 알아야 된다? 시제도 같이 알아야 되죠. 여기에 말했던 게 과거인데 여기에 과거 진행형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다? 현재 진행형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트가 나한테 말했다. 그렇죠? I am taking a walk. 이렇게 말해야지 말이 되는 거죠. 케이트가 위에 문장 케이트가 나한테 말했다 그녀가 산책하고 있었다고 라는 말은 케이트가 나한테 말했다 나 산책 중이야 라고 여기에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과거 진행형 돼야 되고 I가 she가 되고 she는 I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he told me that he would be back the next day. 그래서 딱 봐도 평서문이죠 평서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여기 안에 뭐 물음표가 여기 안 물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가 뭐 할 거라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여기에 이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말하던 시점 다음 날 그러면 말할 때는 언제 돌아온다고 그 다음 날이란 말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은 그가 나한테 말했다 그가 뭐 할 거라고 되돌아올 거라고 얘하고 will이 아니고 would가 사용된 걸 보고 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시제의 일치는 잘 맞고 있죠. 과거의 미래죠. 과거의 미래 과거의 어떤 순간의 미래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래서 he said to me I'll be back. he가 I로 된 거 좋죠. 나가 되돌아올 거다 그 다음에 the next day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야 돼요 내일이 돼야 되겠죠. He said to me, I'll be back tomorrow. 내가 내일 되돌아올 거야. 내일 돌아올 거야를 He would be back. 너네 그 다음날 그가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한 군데씩 계속 틀리고 있네요. Okay. I asked the man not to park there. 그래서 이게 ask가 제발 물어보다 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구조가 ask A not to do죠. ask A not to do. 그럼 ask의 뜻은 뭐 했다? 요청했다가 돼야 된다 했죠. 나는 그 어떤 남자한테 요청했단 말이야. Not to park there. 거기에 뭐 하지 말라는 것을 주차하지 말라고. 그러면 직접 하면 여기 주차하지 마!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said to the man 뭡니까? 여기 주차하라고 말했다가 Don't park here. 여기에 there는 here가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주차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또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mother asked me if I knew the history of that tower. 자 얘가 요청했다도 되고 그 다음에 물어봤다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냄새 나는 게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요청했다예요? 물어봤다예요? 물어봤다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이겠습니까?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저 탑의 역사를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뭐 다보탑이다 불구탑 딱 보고 뭐 엄마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 데리고 왔고 이 새끼 이거 학교에서 공부 똑바로 했나 안 했나 하면서 야 너희 탑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간접화법이 무슨 시제니까 현재 과거죠. 그러면 이게 직접화법 되면 무슨 시제가 돼야 돼요? 현재로 바뀌겠죠. 넌 지금 아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y mother said to me, Do you know the history of this tower? 자, 여기 that은 this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that이 this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 지금? 여기에 간접화법의 과거였으면 직접화법엔 현재가 돼야죠. 너 알고 있었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 지금 아니?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do you know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란 뜻의 if나 whether가 사용되는 거고요. 의문사가 지금 현재 직접 화법이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고 시제가 현재니까 과거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wife said that she had lost her wedding ring the day before. 그래서 지금 화법이죠, 화법. 지금 쭉 생긴 거 봤더니 간접 화법이 무슨 문이니까 간접 화법 평소문이고 얘도 평소문이겠죠, 평소문.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평소문입니다. 쌍따옴표 안에 평소문을 서로 왔다 갔다 잘 시켰느냐. 자, 그러면 아이고야. 왜안 바뀌어? 오케이. 그래서 my wife가 무슨 시제에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뭐라고? 그녀가 대과거에 잃어버렸다고. 그녀의 뭐를? 웨딩링, 결혼 반지를 언제?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아내가 말했다. 그녀가 뭐 했었다고? 말하는 순간보다 더 이전에 그 전날, 말하던 순간의 전날. 됐습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지금 1월 5일이니까 저 와이프가 1월 4일 날이 얘기를 했는데 며칠 날 잃어버렸다는가? 3일 날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걸 말. 오늘은 5일인데. 어제 나한테 와 가지고 또그 전날 3일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그럼 그 전날은 yesterday로 바뀌겠죠. 어제 잃어버렸다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무슨 시제니까 대 과거 시제니까 쌍따옴표 안은 이와 같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로 바꾸면 되겠죠. I lost my wedding ring. 그래서 여기에 she는 아내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녀가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잃어버렸다. 나의. 여기에 얘는 얘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the day before 그 전날은 어제라는 말. 말하던 순간 4일날 3일날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제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번 올바르게 했네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15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잘안 보이네요,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뭐 여기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는 밑줄이 안 보여도 밑줄을 칠수 있어요. 얘는 뻔하게 여기다 밑줄 쳤겠죠. 왜냐하면 문법 제목이 뭐니까? 수의 일치일 테니까. 그렇습니까? 단수할 거냐, 복수할 거냐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디에 밑줄이 쳐 있냐 하면 당연히 여기에 밑줄 쳐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하든가 하여튼 뭐그 핵심은 뭐 얘입니다, 얘. 이거랑 얘랑 똑같은 문법이죠. 수의 일치에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밑줄 쳐 있겠네, 뭐. 됐습니까? 계속해서 1, 2, 3, 계속해서 수의 일치,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얘는 아마 여기에 밑줄 쳐 있을 것 같은데요. He said that the sun sets in the west. 문법 제목은 뭐? 문법 제목은 뭐? 시제 일치의 예외죠,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밑줄 쳐 있을래나?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Physics is her favorite subject. 뭔 소리예요? 물리학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Physics economics biologies 이런 것들 뭐 명칭? 뭐 명칭? Mathematics 이런 것들 뭐 명칭? 과목명은
이렇게 끝에 S가 있어도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죠. 그러니까 얘 어색하지가 않죠. 맞는 문장. Physics R 하면 틀렸다. 여기 그러니까 틀리게 만들려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잘 돼있죠. 제대로. 물리학은. 그래서 여기 S 있다고 해서 데이가 아니다. 과목 명칭이라서 단어 자체에 S로 끝나는 단어인 거지. 복수 명사가 물리학들이 아니고 물리학은 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number of bookstores가 무슨 뜻이에요? 서점의 개수죠. 그쵸? The number of books 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It 취급하죠. 그럼 it 뒤에 have 오는 게 맞냐 이 말을 묻고 있죠. has죠. 그래서 서점의 숫자가 has decreased. 무슨 뜻이에요? has decreased. 서점의 숫자가 has decreased. decrease 뭐하다? 감소하다라 그랬죠. 반대말은 increase라 했습니다. 감소했다. rapidly 어찌? quickly하고 같은 뜻입니다. rapidly 앞으로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빠르게. 서점의 숫자가 빠르게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it has decreased rapidly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틀린 건 곤란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a number of people은 they니까 they were injured.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In an airplane accident. 비행기 사고에서. 그 다음에 자 이건 4번 같은 경우 언뜻 보기엔 틀려 보입니다. 여기에 과거면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애들은 얘가 과거니까 여기는 뭐다? 과거 아니면 대과거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면 얘기는 뭐가 와야 된다? set이 오거나 또는 had set이 오는 게 뭐 set의 3단변이 set이니까 똑같이 3개 똑같이 생겼으니까 set이나 head set 와야 되는데 지금 떡하니 무슨 시제 써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시제 써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 쓰려면 이 내용이 뭐야 됩니까? fact라야 되는 거죠. fact 됐습니까? 그럼 복과 fact인지 그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태양이 어느 쪽에 진다고? 서쪽에 진다고. The sun sets in the west. 태양이 서쪽에 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제일치의 예외가 맞고 여기에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이 문법적 규칙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순 간단한 문장들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팩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태양이 서쪽에서 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문법의 주소가 이 문제에 출제된 주소는 거기겠구나. 오케이 맞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she said 그녀가 뭐 했다 여기 과거죠. 또 시제일치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she had waited for the bus for 10 minutes 그녀가 뭐 했었다고 10분 동안 버스를 뭐 했었다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지금 무슨 화법? 간접화법이죠. 그럼 간접화법이니까 얘를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직접 화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바꾸면 she said 쉼표 I 해놓고 여기에 대과거니까 말하던 순간 뭐가 되면 돼? 과거가 되면 되겠죠. I waited for the bus for 10 minutes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얘는 뭐 여기에 here를 there로 바꾼다든지 뭐 the day before를 yesterday로 바꾼다든지 뭐 the next day를 tomorrow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쌍따옴표 안에 과거니까 얘가 간접화법 될 때는 과거가 과거를 만나니까 뭐가 튀어나왔다? 대과거가 튀어나왔죠. head 플러스 pp가 튀어나온 거 어디 하나 틀린데 없습니다. 평서문의 화법 전환이었고요. 직접 화법이 과거니까 간접화법 될 때는 한 단계 더 과거로 갔다. 문제로 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각각의 문법이 뭐냐.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 5280피트가 1마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뭐? 수의 일치죠.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 그래서 얘는 앞만 길어봤자 데이라면 알겠지만 데이가 아니고 이시니까 여기는 is가 와야 된다. 그것은 1마일이다. 5280피트 그것은 1마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의 일치에서 단수 취급 뭐 시간 단위 뭐 $30는 식사비로 비싸요. 뭐 $30 are가 아니고 $30 is 해야 되는 그 문법이죠.
뭐 3일은 난 내가 그 일을 끝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3 days are가 아니고 3 days is a short time for me to finish the work 할때 했던 아만 길어봤자 it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문제로 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로미오 앤 줄리엣 are my favorite play. 플레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연극, 희곡이란 뜻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희곡이자 비극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3대 비극 중에 하나죠. 연극을 다른 말로 희곡이라고도 합니다. 비극의 반대말은 뭐예요? 희극이죠. 한글 얘기했습니다. 한글. 연극을 보고 희곡이라고도 하는데 희곡의 종류는 비극과 희극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희곡이 뭐냐? 이거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냐? 로미오와 줄리엣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극 희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로미오 앤 줄리엣 안만 길어봤자 데이 할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뭐의 제목이야? 작품명이죠, 작품명. 그러니까 이건 데이가 아니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It 해야 되는 거죠, it. 그것은 나한테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자, 이두 개를 비교합니다. 지금 이제 이 문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뭐 로미오 앤드 줄리엣 이즈 마이 페이보릿 플레이 이렇게 작문한 건데, 근데 우연히 내 친구 중에 로미오도 있고 줄리엣도 있어.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내 친구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줄리엣 are my friends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문장의 차이는 하나는 어떤 작품의 제목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말이야.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야. 근데 내 친구 중에 우연히 로미오란 애도 있고 줄리엣이란 애도 있으면 걔들이 친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지금 얘를 그냥 쓰지 않고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컨트롤 I를 누르고 이탤릭체로 쓴 거죠. 작품 제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it is my favorite play 해야 된다는 거고요.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economics is about more than just money. 오케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경제학은 뭐 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이다. 뭐에 대한 것? 단순히 돈에 대한 것 이상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제학은 단순히 just money, more than just money 이상에 대한 거다. 경제학이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인간의 삶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루는 것이 경제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 뭐 이거 S 붙었다고 해서 아까 전에 피직스 나왔었죠. 피직스 여기에서 뭐 피직스 is 해야 되듯이 이코노믹스 is 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I know that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내가 무슨 시제 안다? 내가 현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이 뭐 주변을 돌고 있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표현하면 된다? 팩트니까 팩트를 다루는 시제, 현재 시제. 틀린 데가 없고요. 오케이. All of the dogs in the town.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개들이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개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그러니까 데이랑 월가 어울리냐 이거죠. They were barking. 개들이 짖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랑 All of the dogs in the town were barking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Every dog in the town 해도 똑같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개라 했죠.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All of the dogs in the town were barking 하고 every dog in the town was barking 하고 똑같다. 그래서 all of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하지만 they 취급하지만 똑같은 표현인 every 단수 명사는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Ever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에 단수가 오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고 했죠. Every dog in the town, all of the dogs in the town, they were barking, it was barking. 뭐 어쨌든 지금 현재 틀리지 않았고요. 오른 것끼리 동그라미 친 거, CDE에 해당되네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간접의문문입니다. 대놓고 간접의문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의문사가 없죠? 그렇죠? 자, 이걸 딱 보고 내가 뭐부터 파악했냐? 지금 간접의문문에 대한 얘기니까 의문사 유무를 판단을 했습니다. 의문사 유무. 그럼 의문사가 없으니까 여기 밑에는 당연히 if나 whether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확인하냐? 여기에 tbgsi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문사 같은 게 앞으로 의문사 지금 없지만 의문사 없지만 앞으로 올 것도 없겠다. 그래서 I don't remember. 일단 뭐하고 뭐하고 합치란 얘기냐면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고 그녀가 서울에 사니를 합치면 나는 그녀가 서울에 사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는다를 만들란 얘기고. 그러면 얘는 이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 또 요런 게 튀어나올 거고 여기 의문사 없었으니까 if나 whether가 오면 되겠죠. I don't know, remember. If she lives in Seoul or not. 그녀가 서울에 사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onder. 나는 뭐 한다? 궁금하다. Was she at home? 그녀가 집에 있었니? 의문사 없죠? 또. 됐습니까? 의문사 없으니까 whether 오면 되겠고요. was는 일로 가면 되겠죠. She was at home. I wonder whether she was at home or not. whether 대신에 if 당연히 될 거고 틀린데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does가 leave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can you tell me what time the train leaves?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다. I wonder하고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who solved the problem? 누가 그 문제를 풀었니?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 2번은 의문사가 없어서 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의문사가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의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이 아니니까 what time은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있으면 되고 does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I want to know, tbgsi 없습니다. 그 다음에 who solved the problem? 그래서 예, 의문사가 있는데 이러한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여기에 did가 원래는 튀어나왔어야 됐죠. did가 안 튀어나온 이유는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서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어순 변화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I want to know who solved the problem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고 I want to know에 물음표 없으니까 여기 만약에 물음표가 있다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물음표를 해놓고 일부러 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음표 없으니까 다 맞는 거고요. 그다음 guess 나왔네요, 뭐. 맞습니까? Do you guess?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중에 하나 나왔죠. 그러면 원래 여기에 do you guess가 아니고 만약에 do you know였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know how he can get first prize? 이렇게 하면 되는데 do you guess니까 how가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How do you guess? 하고 he can get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틀렸죠. 그래서 can he get이 아니고 he can, how do you guess he can get first prize?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how가 앞으로 나온 건 좋았어. tbgsi,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중에 하나가 사용됐으니까 how가 온건 좋았는데 can he get을 그대로 can he get을 해서 틀렸죠. he can get으로 해줘야 되겠죠. 서술형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서술형의 비중은 더 높아진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술형이 귀찮았더라면 점수 더 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100점도 높습니다. 4점 이상씩 됩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 바르게 고쳐라. The okay ges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mean that everything is fine, well, or good. 오케이. 그래서 뭐? OK라는 제스처죠. 몸짓.
어느 동네?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어디에 미국과 영국에서의 오케이 제스처는 이 말이죠. 영국과 미국과 in the United States와 England의 오케이 제스처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조 it 그것은 이 말이죠. 미국과 영국의 오케이라는 몸짓은 오케이 뭐뭐 뭐 이렇게 해요 뭐 오케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제스처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it mean이겠냐 이거 묻고 있는 거죠. it mean입니까? 응? 당연히 mean으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미국과 영국에서의 오케이 제스처 괜찮다라는 몸짓 다시 말해 그것들은이야 그것은이야 그것은 의미한다. That everything is fine, well, or good. 모든 것이 fine하고 well하며 또는 good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fine이란 뜻이고 well이란 뜻이고 good이라는 의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 okay gesture. 됐습니까? 근데 뭐 이러한 몸짓이 이제 뭐 성행위를 의미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으니까 나라에 따라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몸짓은 이 나라에서는 뭐 everything is fine, well, good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it mean이겠냐? it means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의 아 잠깐만 아 맞네요 좀 수의 일치를 문제로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암만 길어봤자 해보면 it mean이겠냐? it means겠냐? 금방 드러날 수 있고요.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하려고 그러면 일단 해석이 돼야 돼요. 미국과 영국의 오케이 제스처 그것은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하는 전달 동사를 이용해서 간접 화법. 뭐 화법 도단이네요. The doctor said to me, be careful. 자, 직접 화법에 무슨 문?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 tell 하라 했으니까 말했다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tell A to do 해야 되죠. The doctor told me to be careful. 됐습니까? 일단 tell이 told 된 것까지는 좋았어요. said to가 과거니까. tell A 근데 to do를 해야 되는데 왜 동사 원형입니까? tell A to do, order A to do 뭐 이런 것들 하란 말이죠. The doctor told me to be careful. 조심하라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명령문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 바꿀 때뭐뭐 하라는 것뭐 만약에 뭐 조심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러면 not to be careful, not to do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뭐 물론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배운 뭐를 그러니까 주소는 각각 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법의 전환인데 그 화법 직접 화법이 명령문이었고 얘는 뭐의 일치였다? 수의 일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 나오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일단 칼집부터면 그는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누가 그가 하겠죠. 그가 언제 1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 는 것을 가만 보니까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간접화법이죠. 됐습니까? 간접화법. 10년 후에 돌아오겠다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뭐다? 직접화법이죠 이건. 됐습니까? 근데 10년은 기다리기에 긴 시간이다. 10년이 기다리기에 긴 시간이다. 이거는 어떤 문법 가지고 해라? 수의 일치해서 뭐 취급하는 경우입니까 이거? 단수 취급하는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오케이. 그래서 he told 잘했네요. that told her that he would be back in 10 years. 그래서 말했던 거 과거니까 했고요. 그다음에 A에게 B를 말했 A에게 라 그가 1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것 그거 암만 길어봤자 it 할수 있는 덩어리죠 이거 그걸 말했다 A에게 B 말하자 할 때니까 say도 아니고 speak도 아니고 told 해서 told A B 잘했네요 that he would be back in 10 years 그러자 then she said 10 years is a long time to wait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돼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이 부분 화법 전환할 수 있는데요 오케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까? He said to her that 땅따옴표 I'll be back
In 10 years 이렇게 했겠죠. 이거는 뭐 in 10 years 그대로 써야 되겠네요. 10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돌아오겠소. I will be back in 10 years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건 I will be back 됐겠죠. 그래서 will이 would로 바뀌겠죠. 시제일치라는 문법에 따라서 10 years 뭐 취급해야 된다. 안만 길어봤자 얘 보고 day 취급하지 말아라. It is a long time to wait. 여기다가 나로서는 이란 말 넣고 싶어. 그럼 뭐라 어떻게 넣으면 된다고 아까 그랬죠? 나로서는 뭐 for me to wait. to 부정사죠. 이거 to 부정사의 의미상 해주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각각 a b c d e 아 어떤 문법이겠다. 주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In the sky there is groups of stars that make a certain shape. 어디에? 하늘에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딱 보는 순간 요거 요 부분이 쭉 그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주어인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면 is겠죠? 그렇죠? there is 했으니까 여기에 단수가 와야 됩니까? 복수가 와야 됩니까? 단수가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다? 별의 무리가 있답니다. 별의 무리. 그러면 이런 대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라 그러죠. 별의 무리는 무리네 that make a certain shape. 뭐를 만드는? certain. certain에 대해서는 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면서 뭘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certain은 형용사니까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형용사 쓰는 법 두 가지. 뭐를 꾸며주거나 명사 수식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뭐가 되는 경우? 동사가 되는 경우. 이거를 이제 고등학생 되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슨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과 무슨적 용법 서술적 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서술어가 되는 경우하고 명사를 한정시켜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는데 certain은 한정적으로 쓰일 때의 의미와 서술적으로 쓰일 때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certain shape은 한정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certain이 한정적으로 명사 수식할 때 무슨 뜻이다? 특정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그 다음에 I am certain 이게 서술적으로 사용된 거죠. I'm certain 이렇게 사용될 때 certain의 뜻은 뭐예요? 확실한 이란 뜻으로 쓰이죠. certain이 비동사랑 합치 사용되면 확실하다 라는 얘기를 확실하니 확실하다 이런 거 할 때 쓰이고요.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특정한 이란 뜻이니까 자 알아두세요. 명사를 꾸며줄 때의 똑같이 생기는데 명사를 꾸며줄 때의 의미하고 동사가 되고 싶을 때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 라고 할 때의 의미가 다르다라고요. 지금은 특정한이라는 shape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명사 수식 한정적 용법이고 특정한.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sure입니까? 아니면 specific입니까? specific이란 말이죠. a specific shape. particular, specific 이런 거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 이제 해석 끝났는데 하늘에는 어떤 뭐가 있다? that make a certain shape 특정한 형태를 만드는 별의 무리가 있다니까 당연히 여기에 얘는 groups of stars groups of 복수명사는 수의 일치라는 그러니까 A는 지금 수의 일치 갖고 물어본 겁니다. 수의 일치 그러니까 딱 어디에다 밑줄 쳤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수의 일치구나. 동사에 그러니까 얘 지금 비동사죠. 비동사 동사에 밑줄 쳤다는 건 뭐 아니면 뭐다 수의 일치 아니면 시제가 맞냐 라는 거 얘기한 거 얘를 would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건 아니면 are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묻는 겁니다. 어디에 밑줄 쳤느냐에 따라서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별물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데? 이거 day일 건데 day is냐 day are냐 이거죠. 됐습니까? there are groups of stars 해야 되겠죠. 별의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that을 보고 관계사라 그러는데 관계사 중에서도 우리가 격을 따질 줄 알아야 되겠죠. 주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당연히 뒤에 이딱 이렇게 생긴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럼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거 맨날 얘기한 건 뭡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동사의 형태. 이 선행사라 그러죠? 선행사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데이 메이크냐 데이 메이크스냐 이거죠. 그러니까 틀린 데가 없죠. 여기에 만약에 뭐가 써 있다면 makes가 써 있다면 여기에도 is가 와야 되겠고 여기엔 단수가 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 make가 맞는 day입니다. 그럼 day are냐 day is냐 이거 물어봤는데 a가 틀린 거죠. 그래서 얘도 make는 뭘 물어본 거다? 또 수의 일치를 물어본 겁니다. 선행사의 수가 복수인데 make냐 makes냐. 그리고 이게 fact를 얘기하는 거니까 made냐 make 현재 시제 쓸 거냐 과거 시제 쓸 거냐. 그게 지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왜답답다 나와 있네. 이거 데이라고 나오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데이잖아 데이. 그래서 그 별의 무리들이 뭐 한다? 수동태네요. 이번에 불린다. constellations 뭐라고 불린다? 별자리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그별 무리들 데이는 the groups of stars that make a certain shape 특정한 형태를 만드는 별의 무리는 constellations라고 별자리라고 불린다. among them 이 댐은 뭐 대신 왔겠습니까? 일단 among them의 뜻은 그것들 중에서란 뜻이고 댐은 constellations 대신 왔죠. 별자리들 중에서. 자, 그래서 there are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 자, 이거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 중에서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 하고 어울리는 별자리 뭐가 있습니까?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뭘까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됐습니까? The Great Bear. 자, 얘는 이제 it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ay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가만 보니까 day 취급했네요. 이거는 내용에 띄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it도 되고 day도 되는데 근데 가만 봤더니 선생님 뒷부분 살짝 봤더니 이거 it 아니고 day 취급하고 있네요. 이거 day. 그럼 얘는 r는 맞습니다.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있다. 아까 로미오 앤 줄리엣하고는 달라요. 큰 곰자리 하나, 작은 곰자리 하나. 그래서 1 플러스 1 해서 뭐 취급하고 있다? 2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아가 온건 맞아요. 큰 곰자리가 그러니까 별 지금 여기까지 그들 컨스텔레이션스 중에는 뭐가 있다? 큰 곰자리와 작은 별자리가 있다. 그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tars in each look like a bear. 그래서 in each 뒤에 생겼던 말은 each 뒤에는 뭐할수 있고 어떤 애가 와야 된다? 셀수 있는 단수라 해야겠죠. 그 each constellation 이 생겼겠죠. 스 말고요. constellation. constellation이란 단수 명사가 각각의 별자리 속에 있는 별들이란 뜻이죠. The stars in each constellation. 그러면 the stars in each constellation이 지금 주어로 사용됐고 얘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뭐 끄덕끄덕입니까? 응? day죠 day. 됐습니까? 그러면 they look like a bear. 그것들이 뭐 같이 보인다? 곰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they look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됐습니까? 그것들 각각의 별자리에 있는 별들 They look like a bear.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also. 자, 저기 보세요. 여기에 C가 이게 이실 수, 이 부분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가 이실 수도 있고 데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뒷부분을 보고 선생님이 데이인 것 같다 그랬죠. 여기에 보세요. 여기 데이 취급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there are also the big dipper and the little dipper. 됐습니까? 그래서 뭐도 있다? 큰 국자와 작은 국자도 있다. 그러니까 큰 국자 자리도 있고 작은 국자 자리도 있다. 그 다음에 이치 뒤에 생겼던 말 계속해서 이치 컨스텔레이션이죠. 이치 컨스텔레이션. 그래서 이치나 에브리 뒤에는 단수 명사 오고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수의 일치에서 이치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
그래서 D가 아니고 E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건. 일단 여기 자원들이 틀렸고요. 일단 A를 is를 R로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에 있는 look을 each constellation looks like a cup with a long handle. 그래서 각각의 별자리, 뭐 각각 큰 국자 자리와 작은 국자 각자가 looks like a cup. 그건 컵인데 with a long handle. 뭐가 달려 있는 긴 손잡이가 달린 컵처럼 보인다. To try to find them. them은 the big deeper and the little deeper 대신 왔겠죠. 또는 뭐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big deeper 자리와 little deeper 자리 다 얘기했으니까 그것들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뭐 큰 국자 작은 국자들을 오늘 밤 하늘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제목은 얘 수의 일치 안만 길어봐자 day인데 왜 is랑 같이 있니 day are 해야지. 그 다음에 B는 마찬가지 안만 길어보자 데이면 데이 메이크겠냐 데이 메이크스겠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뭐 C도 뭐 수의 일치고요 뭐 D도 수의 일치고요 E도 수의 일치고요. 그런데 수의 일치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동사인데 B동사가 어떤 형태로 B동사에 알맞은 형태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시제하고 그 다음에 수를 따져야 되는 거. 동사를 집어넣으라는 문제는 항상 시제와 수 아니면 뭐 to 부정사가 돼야 될 자리냐 아니면 ing 형태가 돼야 될 자리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특히 문법 파트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하면 동사의 형태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60% 이상이 동사의 형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화법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위에는 가만 보니까 이거 뭐 간접 화법을 할 수 있으니까 위에는 쌍따옴표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시라고 했겠네요. 뭐 쌍따옴표 아니야 다를 거 있네요. 오케이. 일단 a month ago 한 달 전에 다빈치's Italian restaurant가 다빈치의 이태리 음식 식당이 almost closed down. 거의 뭐 했었다? 문을 닫을 뻔 했단 말이죠. Due to a decrease in sales. Decrease. 이번엔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쓰였네요? 그러면 동사로 그런 뜻이니까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감소겠죠, 감소.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알아도, 아, 당연히 알죠? 그쵸? Decrease 반대말 뭐라 했어요? Increase라고 했죠, increase. 감소, in sales, 뭐에 있어서 판매량의 감소라고 합니다. due to a decrease in sales, 판매량의 감소, du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까? because of라 했죠. 어떤 것 때문에. A month ago, Davinci's Italian restaurant almost closed down due to a decrease because of a decrease in sales. 판매량의 감소로 한 달 전에 다빈치의 이태리 음식 식당이 거의 문 닫을 뻔했다. 됐습니까? Both the owner and his wife. 자, 지금 계속해서 무슨 시제로 얘기해야 됩니까?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거죠, 과거 시제.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쉽네요. Both A and B는 안만 길어봤자 이거 뭐 취급해야 되고 day 취급해야 되고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인데 시제가 뭐야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were가 돼야 되겠다. Both the owner and his wife were they were worried about it. 식당 걱정됐었단 말이죠. 한 달 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 문장에 선생님이 꼭 좀 외워주십사 하고 맨날 얘기했던 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spend A doing 이라는 구조죠. 서술형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spend A doing 은 뭔 뜻이라고요? A를 doing 하는데 쓰다라는 뜻이라 했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맨날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에 improve가 올 거냐, improving이 올 거냐, to improve가 올 거냐, improved가 올 거냐. spend A doing 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A를 doing 하는데 쓰다. improve의 뜻은 향상시키다죠. although의 뜻은 비록 뭐뭐이지만 아니니까 그 주인이 비록 뭐했지만 썼지만
무엇을 썼지만 많은 돈을 뭐 하는데 improving the design of the restaurant 식당의 디자인을 뭐 하는데 향상시키는데 썼지만 이들 뭐 영화 보러 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게? 알겠습니다. 하... 지금 이제 1월 중순이 다가오고 1월 초지만 뭐 거의 뭐 1월 중순이지 뭐 1월 중순이고 2월이고 3월이고 그리고 4월이고 뭐 모의고사 칠 거고 내 눈에 니들 점수가 보이는데 어떡하지? 응? 너는 뭐 아무도 알아야? 응? 이강아? 자 4월 모의고사 몇점 목표십니까? 혹시 30점 40점이 목표인 사람 있어요 여기? 어? 숙제는 하고 계시죠? 이제 뭐 방학도 지나갔으니까 다시 단어 열심히들 하세요. 오케이, 비록 주인이 spend a lot of money improving 향상시키는 the design of the restaurant 식당의 디자인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돈을 썼지만 비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못했다? improving the design이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여기에 빈칸 해놓고 뭐가 나오겠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뭘 보고 알아야 돼? 이 앞에 앞만 쳐다봐도 상관없어. 여기에 뭐 했다? 주의 여기에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썼다? 그 다음에 sales continued to decrease. 뭔 뜻이에요?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because가 아니고요. 여기 because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러니까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continue to decrease 계속해서 감소했겠습니까? 여기 because 있으면 틀리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because가 안 되면 뭐도 안 된다? as나 since도 안 되겠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매는 continue to do 뭐 이거 이제 고2 때는 안 나오는데요. 고1 때 선생님이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맨날 물어본다며. 그러면 여기에 decreasing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에 to decrease 자리에 decreasing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되겠죠. continue는 뭐기 때문에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의미 변화 없이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니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것들 다 외우고 있죠. 누가 like 같은지 누가 want 같은지 누가 enjoy 같은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했다 뭐 하는 것을 감소하는 것을 판매가 계속 감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refore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운 거죠? 뭔 뜻이에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s a result로 바꿔 쓸 수 있었죠. So 하고 비슷한 뜻인데 여기 So는 안 쓴다 그랬죠. 그러므로 뭐하고 뭐를 연결할 때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원인은 식당에 많은 돈을 퍼부었음에도 뭐 하느라 improving the design 하느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the sales가 continue to decrease 한 게 원인에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His wife said to him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You need to change the background music. 당신 뭐 해야만 되겠다? 배경음악 뒤에 뭐 식당에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뭐 해야만 되겠다? Need to change 바꿔야만 되겠다. 됐습니까? 이거 화법 전환이니까 his wife said 이거 이제 뭐 화법 전환 바로 할게요. 그래서 자 쌍따옴표 안에 무슨 문 명령문 의문문 평소문 평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없고요. 조심해야 될 건 누구누구에게 라는 것을 말했다 해야 되니까 said to는 뭐로 바뀌겠다? told로 바뀌겠죠. 그래서 therefore his wife가 뭐 했다? told 했다? whom, him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잡아온 that은 쓰거나 말거나 하면 되겠죠. his wife told him that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he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현재니까 얘는 이제 시제일치 맞춰줘야 되겠죠. 말하는 순간 현재면 said to가 과거니까 he needed 하면 되겠죠. he needed to change 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The background music. His wife told him that he needed to change the background music. 그가 change the background music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지금 쌍따옴표한테 있는 게 평소문이고 평소문 현재 시제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니까 시제 일치 맞춰서 과거 시제 평소문이 되고 여기에 유는 히로 바뀌어야 되겠죠. 히는 the owner 대신 온 거고요. The owner's wife told the owner that the owner needed to change the background music.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이제 뭐 쌍따옴표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내가 직접 말하는 거죠. How about changing the background music 대신 what choice? How about changing the background music? Background music 바꾸 How about doing은 제안할 때 쓰는 거죠.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Background music을 뭐에서 뭐로 From fast and loud jazz music에서 빠르고 시끄러운 재즈 음악에서 뭐로 slower and soft piano music 더 느리고 또더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건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로 fast and loud jazz music에서 slower and softer piano music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이강 학교 결정했어? 학교 결정했지? 어디? 구미고 간다고? 잘 씻어? 뭐 다른 애들 뭐 성적 받쳐주려고? 다른 애들 등급 높여주려고 갑니까? 너 그런 태도로 공부해갖고는 뭐 지금까지는 뭐 머리 믿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늘 얘기하지만 고등부는 머리로는 안 돼. 머리로는 안 돼. 아무리 날고 기고 해봐라. 범위가 얼마나 많은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what Mr. 다빈치 아 미스 다빈치네요.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스 다빈치는 his wife 대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what은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미스 와이프 미스 다빈치가 뭐 했던 것 제안했던 것이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It helped 도와줬다. Save the restaurant. 그래서 야,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걸었습니다. 밑줄을 걸어놓고 얘랑 같은 의미인 걸 고르세요. 해놓고 영어로 1번, 2번, 3번, 4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게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미스 다빈치가 제안했던 것이 helped save the restaurant. 그래서 뭐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식당을 세이브 시켜주는데 도움이 됐다란 얘기죠. 그쵸? 그 말은 이렇게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니들 뭐 논술도 다니고 하는 놈도 있더만. 논술에서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백그라운드 뮤직을 어떻게 했더니 그 전에 뭘 썼다가 Fast and loud jazz music 썼다가 어떤 식으로 했더니 slow and soft piano music으로 했더니 뭐에서 변화가 생겼다? 매출액이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Sales가 어떻게 됐다? Increase 했다? Decrease 했다? 어떻게 됐다고? Increase 했다고? Decrease 했다고? Sales가 Increase 하게 됐단 얘기겠죠. 증가했단 얘기를 고르면 되겠죠. 1, 2, 3, 4, 5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ere 맞나요? were 맞고 did change to change did는 도대체 뭡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스피드 체크. 스피드 체크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문법이 어디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 밑줄 친게잘안 보여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Everyone 뒤에는 is에 밑줄 쳤겠죠. 또 뭡니까? 수의 일치죠. 뜻은 모든 사람이 너만큼 바쁘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해석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석되지만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한다. 뭐하고 똑같은? each하고 똑같았죠. every나 each 뒤엔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한다.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거고요.
똑같은 표현을 all을 썼을 때는 all the on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All the ones are 해야 되겠죠. all 썼을 때는 all 뒤에 복수 명사 오고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All the ones 모든 사람들이 are as busy as you 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뭐 a number of 보이면 얘가 man이다. 맨이 뒤에 복수명사 왔고 얘는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건 are entering the stadium. 많은 선수들이 스타디움 뭐 경기장이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are 맞고요. they are 계속해서 얘하고 얘는 단수치 수의 일치 중에 단수, 얘는 수의 일치 중에 복수. 그럼 the number of도 나와야 되는데, 그치? 공평하게 하려면 안 나오네요. He said that he w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그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했다. That he would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뭐할 거라고? Give a speech. Give a speech. 같은 표현은 make an address겠죠. address가 주소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연설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address를 주소로만 이제 알아두면 안 되겠죠. He said that he would make an address in front of people.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거라고 말했다. 이건 뭐 화법이죠, 이거. 주소는 화법이고 평서문이고 지금 써 있는 건 간접화법인데 직접화법 쌍따옴표로 바꾸면 he said 쌍따옴표 I w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그래서 will이 would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CJH라는 문법에 의해서.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that the planet is bigger than the sun.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이거 CJ일치에 대한 얘기죠? 뭐 that 나오고 뭐 문장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놀랐다? 과거에 놀랐다. 그럼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 몰래 과거나 또는 대과거 와야 되는데 그 행성이 뭐보다 어떻다? 태양보다 더 크다라는 것에 놀랐다니까. 어떤 팩트에 놀란 거죠? 그렇죠? 어떤 사실에 놀란 겁니다. 그 행성 뭔 행성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행성이 태양보다 더큰 행성이 있어? 라는 사실. 어떤 사실에 놀랐으니까 얘는 시제 중에서도 그냥 시제 일치가 아니고 시제 일치의 예외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는 is가 오는 거에 아무 시비 걸게 없다. 맞는 거죠. 시제 일치대로라면 과거면 과거나 대과거인데 이건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제 일치의 예외고요. Some of the cars. 안만 길어봤자 그 자동차 중몇 대니까 they는 당연히 were 해야 되겠죠. They were made in Ulsan, Korea. 그 자동차들 중 몇몇은 한국 울산에서 만들어졌다. 오케이. 각각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에 대한 얘기고요. 시제일치, 시제일치의 예외, 수의일치. some of 복수 명사, some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고요. some 복수 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asked Peter if he could speak French well.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피터에게 요청했다 할 수도 있고 물어봤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니까 됐습니까? 그는 피터에게 물어봤다. 그가 프랑스어를 잘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겠죠. 결국 이건 뭡니까? 화법이죠, 화법. 그러면 지금 간접화법에 인지 아닌지면 직접화법에선 쌍따옴표 안에 무슨 문이 들어있는 경우예요? 의문문이 들어있는 거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러면 직접화법으로 바꾸면 He said to Peter 쉼표 쌍따옴표 뭐라고 했겠습니까? Can you speak French Well? 하고 물음표겠죠. 너 프랑스어 잘해?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speak?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니까 If he로 바뀌죠. 그러면 can은 시제일치에 따라서 could로 바뀌죠. If he could speak French well or not.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 중에 직접 화법이고 직접 화법 속에 뭐가 있는 경우? 의문문이 있는데 그 의문문은 what이나 who나 whom이나 이런 게 없는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다. if나 whether를 골라야 되는 경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사면 A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Patrick asked me why. 패트릭이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청하다일 수도 있고 물어보다일 수도 있는데요. 이 뒤에 봤더니 뭐 물어봤다겠죠.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왜뭐 했는지 refuse 뭐 하다. 뭐 refuse라는 동사는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reject가 있죠. 반대말은 accept가 있죠. refuse하고 reject하고 같고 반대말이 accept면 refuse의 뜻은 뭐예요? refuse하고 accept하고 반대말이래. 그럼 refuse 뭐하다? 거절하다죠, 거절하다. refuse, reject, 거절하다,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여러분 고2인데 refuse, reject 이런 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패트릭이 나한테 물었다. 내가 왜 프로포저를 뭐겠어요? 프로포저 같은 말은 suggestion 있죠. suggestion 제안이죠. 제안. 동사형은 프로포즈가 있죠. 제안하다. 프로포즈, suggest, 제안하다. 프로포즈. 그의 제안을 왜 내가 거절했는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답은 예일 거고요. 그렇죠? 이건 마찬가지 이거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면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똑같이 직접 해볼 때 의문문인 거죠. 위에는 의문사가 없었고 밑에는 의문문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화법 전환을 해보면 Patrick said to me, why did you refuse his proposal? 물음표 쌍따옴표 하면 되겠죠. 너왜 거절했어? Why did you refuse? Why did you refuse가 why I refused로 바뀌겠죠. 너왜 거절했니? 내가 왜 거절했는지. 그 다음에 8번. 또 화법이네요. 화법 중에서 쌍따옴표 안에 무슨 문이었을 때입니까? 이번엔 쌍따옴표 안에 명령문이겠죠. 됐습니까? 뭐뭐 해라. 엄마가 뭐뭐 해라.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other told me겠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 어떤 구조 만들어야 된다? tell a to do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mother told me. 나한테 말했다. to help her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엄마를 도와달라고. 그럼 이것도 화법 전환하면 mom said 쌍따옴표 help me in the kitchen 이라고 했겠죠. help me in the kitchen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8번은 직접 화법 명령문이 간접 화법 됐을 때는 tell a to do. 그 다음에 뭐 ask가 물어보다 할 수도 있고 요청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teacher asked us. 아, 딱 보니까 뭐 이제 선생님이 우리한테 요청했다겠네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too noisy 하지 말라고. 그러면 ask a not to do 하면 되겠죠. The teacher asked us not to be too noisy.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똑같이 8번하고 9번의 공통점은 둘다 무슨 문, 쌍따옴표 있을 때 명령문이죠. 근데 위에 명령문은 해달라고 명령한 거고, help me in the kitchen 한 거고. To help her in the kitchen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하지 말라니까 얘를 쌍따옴표 바꾸면 The teacher said to us Don't be too noisy 였겠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Not to do 에 not 그러니까 don't 동사원형 명령문이니까 not to do 만들면 되겠죠. Not to be too noisy.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idea? 뭐뭐뭐 do you know 하고 같은 뜻입니다. do you know? do you have any idea? do you know?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냐 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번에 문법은 쌍따옴표 안에 뭐? 쌍따옴표 안에 의문문이죠. 의문문. 그렇죠? 직접 화법의 의문문을 간접 화법 바꿨을 때는 뭐 시제일치 그 다음에 또 화법 관접 의문문 이런 문법들이 동시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where she went 해야 되겠죠. Do you know where she went? 그래서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아, 이건 직접 화법으로 바꿀 게 아니군요. 예.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냐? Do you have any idea? 더하기 where did she go? 합치니까 did가 요속으로 쏙 들어가는 형태. She went가 되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상 얘도 왜 타이머 가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가질까? 오케이. 뭐 이거 너뭐 시험 치러 온다더니 뭐냐? 오늘 날 추워가지고 오늘 원래 오늘 수학을 좀 늦게 마치는 거 그래서 찌끄러기 문법 중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시험 칠거 하나 더 있죠. 찌끄러기 문법 중에서 아, 다음 시간 한번 참 봅시다. 다음 시간 할 거는 특수구문 우리가 다 끝냈나? 아, 특수구문 좀 남았네요. 특수구문도 곧 시험 칠 거니까요. 특수구문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뭐였냐 하면 강조라든지 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워크북 풀이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써봤자 틀린다라는 생각으로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공부에 해가 되는 거야. 내가 쓰는 것이 비록 틀릴지라도 내가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뭘 생각했는지를 선생님이 풀이할 때 다시 한번더 가져야지 내게 되는 거지. 그냥 뭐안 하고 하나도 워크북 같은 거 풀이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풀어줄 때 그냥 베껴 접는 거? 그거는 스스로 복사기가 되겠다는 거지. 사람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이 되겠다는 학습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